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피하고 정치 피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 다 모든 사람을 믿는다?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그 시의원은 첫 번째 할 일이 뭐 국회의원 아니지만 조례 제정하는 게 가장 큰 뭐 임무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.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의원이 된다면 그 저희들이 하도 교육문제 때문에 하도 시달려가지고 진짜 교육조례, 안 되는 것과 관련된 조례, 뭐 제가 잘 아는 주택보유 관련된 조례, 주택보유 좀 어렵습니다. 그런 조례 지정을 만들었으면 많이 할 거고요. 두 번째는 수원시 예산을 잘 철저히 감시하는 역할을 또 하겠습니다. 저희 광주 1인당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 광주 지역에 뭐 종합사회복지관인지 노인 복지관, 장애인 복지관도 있지만 그런 복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수원시 전체적인 복지에도 관심을 가질 거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원시에서 장관된 건 아닌데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8가지 공약을 그렸는데요. 교육교통에 관한 사항입니다. 월요일날은 신공 공약, 화요일날은 유공 공약. 그렇게 해서, 8번이 될 때까지 매일 체크하고 점검하겠고요. 시의원은 원래 국회의원이나 동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. 광주 1, 2도 지역은 어떻게 보면 빠르기 때문에 구석구석 발로 뛰어다니면서 바닥부터 훑으면서 다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받을 것이고, 뭐 그렇게 해야 되고. 네, 김현입니다. 저도 봉성재 후보하고 공감입니다. 주민을 대변하다 보면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. 그동안에 지난 4년 동안 광교가 그 많은 재산세 납부하고 개발이익금을 사용하는 동안에 어떤 현안 해결이 됐는지 또 미해결된 현안들이 어떤 건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. 그 부분은 저는 이번 선거에서 중요하다시피 정당만 두고 투표를 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또 잘못하면 일도 안 하는 또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정말로 사람을 보고 능력을 보고 이번에 좀 선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시의원 한 명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광교 현안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한번 저 김현희를 믿어주면 광교의 변화되는 모습 또 우리 주민을 대변하는 모습 또 수원시장에게 당당하게 대변하고 따지고 묻고 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우리 주민들께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. 문제라든지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저 김현희는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실천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그동안에 봉사를 해왔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이광경천입니다. 네, 저는 광교에 대해서 이 나머지 네 분들보다 제일 조금 고민한 것 같습니다. 네, 짧게 정당 가입한 지도 두 달 됐고요. 많이 고민 못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아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아주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그 다음에 전혀 모르는 생소한 광고업에 뛰어들어서 현장에서 체득하고 공대 출신으로서 현장에서 체득하고 몸으로 모르는 분야에서도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면서 모든 걸 읽어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유의 친화력과 그 다음에 활동력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. 제가 시의원이 된다면 학교 문제를 저보다 고민을 더 많이 하신 봉성재 후보님과 논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고요. 또 시의원이 된다면 4년 동안 저보다 먼저 활동하고 계신 조석환 의원과 같이 해서 열심히 광교의 현안에 대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당을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힘 있는 여당 의원이 하는 게, 야당 의원이 하는 게,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물론, 자유한국당 위해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, 광고부 뽑지 마시고, 광고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젊은 시의원 뽑아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, 봉사를 안 하실 분들 없을 거예요. 다 하셨고,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저는 또 자랑을
제가 저 봉사단 두 명과 함께 강북 전 지역을 3일에 걸쳐서 무상으로 일도 안 가고 방역을 다 했습니다. 잘 모르시겠지만 학교, 관공서 처음에 출입을 하면 못 들어오게 해요. 단 들어왔으면은 부석부석 다 해달라고 얘기합니다. 그렇게 3일을 한 걸 제 큰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우리 강주 주민들한테 약속을 드렸습니다. 말로만 하는 거 저도 말 많이 할 수 있습니다. 말로 할 수 있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. 뭐 국회의원 뭐 보고 공산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. 그래서 저 1-4번 그런가 좀 이상할 겁니다. 생소할 겁니다. 1-4번입니다. 저를 지지해 주신다면은 3일이 아닌 300일도 한 65일 쉬어야 되니까 300일 동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김영태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. 정부수행을 하려면 일단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. 많이 알아야 되고요.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성무당이 사람 잡는다. 정말 잘못된 정보로 그 공무원들을 뭐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고 하는 그렇게 시연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뭐 없진 않지만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. 그리고 그 다른 어떤 욕은 되게 잘할 수 있습니다. 욕은. 그런데 그 뭐 저도 뭐 욕 많이 먹었습니다. 뭐 시연이 욕을 먹어야 된다는데 정말 많이 먹었고요. 그리고 또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그 주민들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김현우 후보가 말씀하셨던 세금을 몇 배분 냈는데 그동안 해준 게 뭐냐, 한 게 없다, 뭐 이런 얘기를 이런 것들도 말입니다. 우리나라 세금 구조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내면 중앙정부로 80만 원이 됩니다. 그리고 20만 원 받습니다. 8:2의 구조를 바꾸자고 지방분권 개헌을 하자고 하는 거고 자치분권을 하자고 하는 거고 이게 그리고 그 80만 원을 가져가고 20만 원 갖고 뭐 저기 상수도, 하수도, 쓰레기 처리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남는 게 없습니다. 시에서. 그리고 또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수원의 주변 균형 발전을 해야 돼서 그래서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시의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우리 그러면은 이게 그 의회가 무슨 일이 있어요? 마비가 돼요. 마비. 네. 그래서 우리 힘 있는 집권 여당에 아, 네.